오, 밝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바꿨던 정출 컴퓨터가 시끄러워요. 상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 끝날 때도 아마 시끄럽다고 했을 텐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뭐 그렇게 엄청 시끄러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노말 이 정도면 버틸 수는 있다. CPU 팬 속도는 제가 1300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카도 팬 소리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상태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파워 팬 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하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낼수 있는 지금 최고 부하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CPU는 95W 그 로드가 걸리고요. 글카 같은 경우는 170W. 비행기 이륙합니다. 심지어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개시끄러워. 아, 물론 글카펜에서도 소음이 꽤나 나는 편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글카를 로드를 할 일이 없어요. 글카를 로드를 할 일이 없으니 지금 CPU만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CPU만. 지금 보시면 글카는 로드가 안 되고 있죠? 글카는 지금 37W. 그 글카펜은 이제 제로펜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1300rpm. 이제 95W 그 로드가 걸리죠. 아, 근데 로드율이 좀 낮아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 CPU로드만 걸었을 때도 개시끄럽거든요? 오늘따라 좀 착해. 아니다, 시끄럽다고 해야 컨텐츠가 되지. 아, 너무 시끄럽네요. 제 귀가 마비가 될것 같네. 이 정도면은 팬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게 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가끔 엄청 시끄러워져요. 그냥 기본 로드를 안 돌리고 있는데도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바꾸는 게 맞아요. 일단은 파워팬만 바꿀 거기 때문에 빼야겠죠? 근데 이제 파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죠? 여기를 빼야 됩니다. 여기 네 개를. 옆판을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빼야 되죠? 이 케이스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땐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리터 아래에서 컴퓨터 조립을 할수 있다? 솔직히 그 이상의 장점은 못 찾겠어요. 파워 드러내려면 이거 옆판도 빼야 되죠? 옆판 휜거 보세요. 이 옆판 휜게 내가 손으로 휜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립을 하고 보니까 이게 휘어 있더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나사 있잖아요. 저다 썼거든요, 이제. 그럼 어떡하지? 아, 이게 나사산이 제대로 안나 있어가지고 나사산이 다 빠가가 나갔다 보니까 나사를 다 써버렸거든요. 지금 좀 노답이다. 램 테스트 한다고 램도 빼놨거든요. 이것도 시금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파워를 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했었더라? 아, 안 빠지구나. 이거 빼야 됩니다. 이거 은색. 뭐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케이블 해체 안한 상태로 이대로 그냥 합시다. 이거 뺐다 꼽히기 귀찮은데. 빠져? 빠지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기서 바람 보내주는 게 안을 다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아둔 것 같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걸로. 구성 자체에 뭐 알차게 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이제 글루건지를 해놔가지고 이 팬이 지금 케이블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잘 떼내야 될것 같고 잠깐 이렇게 들어서 끈끈이를 빼야 됩니다. 실리콘질 되어 있는 거를 떼야 돼.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 얘기 안 했었나? 이 플렉스 파워는 서버용 파워입니다. 저 플렉스는 애초에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대로 나오는 제품이 없어요. 그냥 싹 서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서버에 넣는 거라서 다 시끄러워요. 안정성이 최우선이지 소음이 최우선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서버용 파워를 사서 일반 소비자용으로 세팅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 커넥터 같은 경우는 커넥터 종류가 다르잖아요. 커넥터가 2핀짜리거든요. 그러면 눈쟁이님, 이 핀으로 되는 펜을 따로 구해오신 건가요? 하실 수 있는데, 구해올 수는 있는데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펜 커버를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내가 뭐 해가지고 이 칩을 설정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PWM 커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이블을 바깥쪽으로 패서 그냥 컴퓨터 팬턴할수 있는 데다가 장착을 한 뒤에 그거를 제가 바이오스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런 잭을 가진 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팬 같은 경우는 DC 브러시리스 모델 AD04121XDC51이라는 ADD라는 회사의 팬이고요. 12V 0.2A가 들어가는 제품이네요. 바꿀 팬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더 있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서버용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조용하다. 이펜 스펙 같은 경우는 12V 0.05A입니다. 0.05A 하면은 만일에 여기 직결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움직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규격은 동일합니다. 40mm, 20mm 두께.
딱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네요. 얘들 펜 구멍 뚫려 있는 게 엄청 크게 뚫려 있네. 이 나사가 안 들어갑니다. 원래 있던 나사가. 그러면 나사 들어있는 걸 써야 될 텐데, 내가 여기 있는 나사는 다 썼을 텐데, 그러면 뭘 써야 되냐? 내 나사를 쓰면 됩니다. 딱 좋죠? 케이블이? 걸리네? 야, 이건 생각 못했다. 들어가는 데서 걸리는데요, 애초에? 아, 이거 케이블 먼저 넣으면 되지. 완전 바보구나. 케이블을 먼저 넣고 하면 약간 저항은 있어도 그래 넣을 수는 있겠죠? 아, 안 되나? 안 되면 이거를 살짝 뽑은 뒤에 하면 되거든. 나는 천재야. 완벽해요. 완전 좋아요. 케이블 타이도 바꿨어요. 저는 이제 이거 샀습니다. 펜듀이? 이런 회사. 케이블 타이 하면은 니퍼 자랑도 해야지. 크니펙스. 모두 이거 이렇게 휘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나 모르겠다. 네, CPU 쿨러 때문에. 야, 봐봐. 얘도 휘었어. 안쪽으로 보세요. 휘어 있잖아, 지금.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에어로 쓸 거면 딱 붙이지 마세요. 딱 붙이니까 에어로 팬이 갈리더라고요. 팬이 안 돌아요. 됐다! 짜잔! 철판이 약간 밖으로 휜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펜갈 완료했고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소리가 나는데요? 이 캡처보드도 펜이 달려있네요? 나 그거 전혀 몰랐네? 일단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펜속 조절 좀 하고 올게요. 확실히 훨씬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 캡처보드 펜 소리가 개시끄러운데 생각보다? 아, 나 이 캡처보드 펜이 있는 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얘 펜을 바꿔야겠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CPU에 달린 녹타 펜 있죠? 그게 시끄러워요. 1300rpm으로 내려놨는데도 생각보다 크네. 미리수가 작은 펜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고음역대 소리가 좀 나는 느낌이 있네요. 생각보다 시끄럽네. 로드를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CPU만 로드를 걸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조용해졌죠? 또 완벽하게 뭐 원래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에 비해서 소음이 덜 나지는 않지만 에어컨 소리에 묻힐 정도? 이 정도면? 원래는 고음역대가 쏴가지고 이게 에어컨 소리에도 안 묻혔거든요? 글카부하까지 걸어보자. 근데 글카부하를 걸 필요가 없잖아. 글카부하는 이제 OBS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글카부하를 걸 필요 없어. OBS로 녹화를 따죠. 글카부하 올라오는 걸 보시면은 GPU 쪽은 거의 안 올라가고 비디오 인코드 쪽만 올라가거든요? 실제로도 하드에 인포를 켜보면은 여기도 보면 CPU 얼마 안 먹잖아요? 이게 방송하는 거 CPU 진짜 얼마 안 먹어요. 글카 녹화 따기 때문에 실제 클럭도 잘 나오고 CPU 온도도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왜냐면 애초에 CPU 전력 소모가 40W급도 안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인터넷 창 막 끼고 하면 좀 더 나오긴 하는데 글카도 보시면은 40W급밖에 안 나옵니다. 기본 펜 속에서 다 안 올라가요. 시끄러워질 여력 자체가 없다. 이거 펜 속도 더 내릴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잠깐만 애프터버너 깔아보자. 애프터버너에 보면 이렇게 펜속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펜속 오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최소치로 내리고 조장을 하면은 펜속은 1300rpm. 이게 더 안 내려가네요. 여기서는 숫자로 입력을 해도 32치 최소입니다. 아마 이거는 바이오스를 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30보가 최소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펜 커브 자체를 조정하는 펌웨어 자체를 아예 수정을 해버리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송 뭐 하는 식으로 인터넷 창좀 띄워볼까? 원래 하던 것처럼 한 30개 띄워두고 그러면은 CPU가 지금 인터넷상 띄웠는데 CPU 갑자기 확 올랐었죠? 근데도 여전히 뭐 유지시키는 데는 크게 뭐 더 드는 게 없고 글카도 여전히 뭐 더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뭐 더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자원을 뭐 썩 그렇게 더 많이 먹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이 생각보다 자원을 별로 안 먹어요. 방송에서 뭐 이상한 효과 막 추가하고 막 그런 거 하면 더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닌 이상 이게 글카가 이렇게 막 펜속을 빨리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좀 설정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뭐 아까랑 다를 게 없습니다. 애초에 CPU랑 제가 이제 파워에 달려있는 팬 같은 경우도 고정 팬 속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와트 수를 얼마 안 쓰잖아요. 글카라 CPU랑 최대치로 쓰는 걸 해야 300W를 쓰고 파워 같은 경우는 600W급을 커버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얘도 보통 커스텀 팬 커브로 제작한 파워들을 보면은 480W까지는 무리 없이 팬 속 얼마 안 해도 상관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열에 생각보다 잘 버틴다. 근데 제가 실제로 컴퓨터에 사용하는 전력이 100에서 200W 진짜 최대로 많이 버거웠죠. 200W급이고 보통 100W급 이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렇게 사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여기서 글카 펜속 부분만 조금 펜커브 수정하고 캡처보드를 좀 어떻게 해야겠네요. 캡처보드가 생각보다 시끄럽다. 송출금 안 바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일단은 바꾸는 거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어컨을 조금 더 조용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거 무풍모드로 하면 조용하긴 한데 무풍모드로 하면은 바람이 밑으로 나와서 거슬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